로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의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단정한 근거의 기원은 멀리 카이로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제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 영토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도토리번 답변서에는 인슈와 하쿠슈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언제쯤부터 양국에 속하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라고 답하였고 다케시마 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라는 질문 역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및 그 외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료는 1877년 대정관 지령 문서의 품위한 취지에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요건에 대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실직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에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